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Go, the boy said, yes. The old man said, he was holding his glass and thinking of many years ago. Can I go out to get sardines for you for tomorrow? No, go and play baseball. I can still row and Rogelio will throw the net. I would like to go. If I cannot fish with you, I would like to serve in some way. You bow me a beer, the old man said. You are already a man. How old was I when you first took me in a boat? 5. And you nearly were killed when I brought a fish in too green, and he nearly tore the boat to pieces. Can you remember? I can remember the tail slapping and banging, and the throat breaking, and the noise of the clubbing. I can remember you throwing me into the bow where the wet coil lines were, and feeling the whole boat shiver, and the noise of you clubbing him like chopping a tree down, and the sweet blood smell all over me. Can you really remember that? Or did I just tell it to you? Santiago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응, 노인이 말했다. 그는 맥주잔을 들고 여러 해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제가 나가서 할아버지가 내일 쓰실 정어리를 잡아올까요?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렴. 나는 아직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게다.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맥주를 사주지 않았냐? 노인이 말했다.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배에 태워주신 게 제가 몇 살 때였죠? 5살 때였지. 그때 넌 거의 죽을 뻔했어. 내가 너무 팔팔한 상태의 고기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 녀석이 배를 거의 박살내다시피 했으니까 기억나니? 기억나요. 고기가 꼬리로 찰싹거리고 쾅쾅 치던 일. 그래서 배의 가로장이 부러졌던 거랑 고기를 몽둥이로 때리던 소리도요. 할아버지가 저를 감아놓은 젖은 낚싯줄이 있던 뱃머리 쪽으로 밀쳐내서 배 전체가 흔들거린 느낌도 생각나고요. 또 마치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듯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몽둥이로 후려치던 소리랑 제 온몸에서 풍기던 달짝지근한 피비린내까지 기억나는걸요? 정말 그걸 기억하는 게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말해준 게냐? 안녕하세요. 영어로 만나는 노인과 바다의 곽유정입니다. 유정 씨 어서 오세요. 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에겐 2015년 첫 방송일 텐데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새해 첫 인사로 팟빵 게시판에 문광님께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곽유정님, 변현주 아나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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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이 글을 올려주신 1월 2일이 바로 문광님의 생신이었죠. 우리 사랑 많은 문광님. 해피 버스데이! 아,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블레이드문님께서는 불금쇼 체육톤으로 하시면서 아유 참 유익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좀 아쉽죠? 네, 현주님 톤으로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2014년 수고하셨고 2015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청라이소님께서는 곽유정 선생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새해 맞으시고 다시 기쁘게 만나요 해주셨는데 덕분에 이렇게 다시 기쁘게 만났네요. 모두 모두 기쁜 일들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뉴스 잉글리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이상은님께서는 두 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과 행운이 더하시길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상은님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2015년 보내시고요. 이정화님께서는 자주 못 만나서 아쉬워요. 하시는 모든 일 막힘없이 잘 되시길 복 들어갑니다 하시면서 복돼지들이 몰려오는 아주 재밌는 이미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해 인사 나누니까 풍성해지는 느낌인데요.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소년도 여러분께 새해 인사 드리고 싶답니다.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소년이 할아버지를 부르네요. Santiago! The boy said. Santiago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Yes! The old man said. 응, 노인이 말했다. He was holding his glass. Glass는 유리나 유리잔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노인이 테라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까 그는 맥주잔을 들고 있었고 And thinking of many years ago. 여러 해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He was holding his glass and thinking of many years ago. 그는 맥주잔을 들고 여러 해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Can I go out to get sardines? S-A-R-D-I-N-E. Sardine. Sardine. 이 단어는 정어리를 말하는데요. 제가 나가서 정어리들을 잡아올까요? For you, for tomorrow. 직역을 하면 할아버지를 위해, 또 내일을 위해 이런 의미니까 할아버지가 내일 쓰실 Can I go out to get sardines for you for tomorrow? 제가 나가서 할아버지가 내일 쓰실 정어리를 잡아올까요? No, go and play baseball. 아니다, 가서 야구나 하렴 I can still row. 나는 아직도 노를 저을 수 있고 And Rosalio will throw the net. 로헬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게다. I would like to go. Would like to do? Would like to 동사하면 뭐뭐 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go. 가고 싶어요. If I cannot fish with you. 할아버지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I would like to serve. S-E-R-V-E. Serve에는 도움이 되다, 기여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In some way.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I would like to go. If I cannot fish with you, I'd like to serve in some way.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You bought me a beer. 맥주를 사주지 않았냐. The old man said. 노인이 말했다. You are already a man. man은 성인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너도 이제 다 컸구나. How old was I? 제가 몇 살이었죠? When you first took me.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갔을 때 In a boat. 배로 How old was I when you first took me in a boat?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배에 태워주신 게 제가 몇 살 때였죠? Five. 다섯 살 때였지. And you nearly were killed. 그리고 넌 거의 죽을 뻔했어. When I brought a fish into green. 초록색을 의미하는 green 단어에는 활기 있는 팔팔한, 원기왕성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into green은 매우 팔팔한 상태에 있는 이런 표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When I brought a fish into green. 내가 너무 팔팔한 상태의 고기를 끌어올렸고 And he nearly tore the boat to pieces. 여기에서의 주어 he는 그 고기를 가리키죠. 그 고기가 배를 거의 산산조각낼 뻔했지. 박살낼 뻔했지. Five. And you nearly were killed when I brought the fish into green and he nearly tore the boat to pieces. 다섯 살 때였지. 그때 넌 거의 죽을 뻔했어. 내가 너무 팔팔한 상태의 고기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그 녀석이 배를 거의 박살내다시피 했으니까. Can you remember?
기억나니? I can remember. 기억나요. The tail slapping and banging. S-L-A-P. Slap은? 찰싹 치다, 찰싹 때리다. 그 다음 B-A-N-G. Bang은? 쾅 하고 치다, 탕 하고 때리다. 그래서 영어 동화책이나 만화책 같은 것을 보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장면에서 뱅 하는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기도 하고 사냥꾼이 총을 쏘는 장면에서도 뱅, 뱅 이런 소리가 적혀 있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꼭 동사가 아니라 쾅, 탕 하는 소리를 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The tail slapping and banging. 꼬리로 찰싹거리고 쾅쾅 치던 일. And the sword breaking. T-H-W-A-R-T. Thwart. Thwart는 보트에서 노젓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가로로 놓인 나무, 가로장. 노젓는 사람의 좌석을 말합니다. And the thwart breaking. 그래서 배에 가로장이 부러졌던 일. And the noise of the clubbing. C-L-U-B. 우리가 흔히 클럽, 동호회로 알고 있는 이 단어는 곰봉이나 몽둥이로 때리다 라는 동사도 있답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 I can remember. 생각나요. You throwing me into the bow. B-O-W. Bow에도 정말 다양한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뱃머리, 뱃머리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뱃머리 쪽으로 던진 일, 밀쳐낸 일. 그런데 그 뱃머리는 Where the wet cold lines were. 젖은 낚싯줄을 감아놓은 곳, 감아놓은 젖은 낚싯줄이 있던 곳. And feeling the whole boat shiver. S-H-I-V-E-R. Shiver. 떨다, 흔들리다. 그리고 배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것. And the noise of you clubbing him. 또 할아버지가 고기를 몽둥이로 치는 소리. Like chopping a tree down. C-H-O-P. Chop은 장작 같은 것을 패다. 마치 나무를 찍어 눕히듯,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듯이. And the sweet blood smell all over me. 그리고 달짝지근한 피냄새, 제 온몸에서요. 소년의 몸에서 고기에 달짝지근한 피비린내가 풍겼다는 의미네요. 아니, 그런데 유정 씨, 네. 다섯 살 때 이야기 아닌가요? 네, 소년의 기억이 상당하죠? 아, 네. 소년의 기억을 같이 더듬어 보며 쭉 해석해 볼까요? I can remember the tail slapping and banging and the throat breaking and the noise of the clubbing. I can remember you throwing me into the bow where the wet coal lines were and feeling the horrible shiver and the noise of you clubbing him like chopping a tree down and the sweet blood smell all over me. 기억나요. 고기가 꼬리로 찰싹거리고 쾅쾅 치던 일. 그래서 배에 가로장이 부러졌던 거랑 고기를 몽둥이로 때리던 소리도요. 할아버지가 저를 감아놓은 젖은 낚싯줄이 있던 뱃머리 쪽으로 밀쳐내서 배 전체가 흔들거린 느낌도 생각나고요. 또 마치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듯이 할아버지가 고기를 몽둥이로 후려치던 소리랑 제 온몸에서 풍기던 달짝지근한 피비린내까지 기억나는걸요. Can you really remember that? 정말 그걸 기억하는 게냐? Or did I just tell it to you? 아니면 내가 너한테 말해준 게냐? 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정말 그 모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인지는 이번 주 목요일에 확인해 보시고요. 새해에도 facebook.com/newsenglish에서 소통해요, 우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